온도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하수관 5개가 땅속에 수직으로 묻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기간에는 국방부가 주관한 공식적인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방부 쪽에 질의한 거는 여하튼 답변은 왔는데 대통령실에 질의하니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당당하고 투명하면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용산판 화면은 혹시 아닐까요? 외군의 장수의 몸속에 일본도를 수직으로 꽂아서 무덤을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해당 장소인 육군서울사무소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군 사단의 부대 입구 자리였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수직으로 매설한 것은 마치 공간을 매설하듯 다분히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얼핏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실을 옮길 만큼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풍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오방에 심취한 자들에게 장악된 용사는 정체불명의 다섯 구조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가? 그 흔적은 무엇 때문에 찾아볼 수 없는가? 주술적 해석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정부의 기괴한 움직임. 서울의 소리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구조물의 미스터리 그 두 번째 이야기. 사건 발단의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육군 서울사무소 정원 주변에 붉은 벽돌 높은 담장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벽돌 대신 그 자리에 큰 나무들을 울타리로 심었고 특히 새롭게 조성된 정원의 둔덕 경사면에 한강 방향으로 용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흉관 5개가 땅속에 수직으로 그것도 각각 한 개씩 묻혔다는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흉관은 상하수도관 혹은 굴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관으로서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현장 용어로 일명 녹강 혹은 독강이라고 호칭하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취재진이 촬영한 위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기념식수를 했던 나무 인근이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공원 옆 공터는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고 보이는 공원은 과거에는 사방이 아주 높은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장을 3분의 1 높이로 낮추는 공사를 해서 그 상태로 지속되었다가 이후 한쪽에 담장만 남겨둔 채 나머지 3개 면은 모두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는 큰 나무들을 대신 심어 울타리 경계를 만들었으며 육군 서울사무소 왼편과 오른편 방향에 모두 5개의 관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관이 매설된 위치에는 사철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사철나무들은 이 설치물의 자리와 거의 일치하는 장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 돌출되어 보기 흉한 설치물을 사철나무를 심어 가려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용산을 출입하는 기자나 민원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최대한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담장이 헐고 나무가 심어졌는데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재작년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 부근에서 그 소나무의 뒷날개가 걸려 불시착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이 그 이렇게 울창한 나무로 됐을 때는 안전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후에 비행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데 이건 대통령 전용 헬기와 관계된 부분.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그 담장이라 그러면 시야 확보도 원활하고 또 안전 관리에도 유용했을 텐데 이게 그 사건을 겪고도 나무를 심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국방부 신청사였던 것이 이제 대통령실로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료 조사를 요구해서 그 시점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옮겨진 것은 22년도 4월 달이니까 3월 달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로 이전을 해가면서 이제 옮겨간 것 같고요. 관련된 토지, 지금 여기는 헬기장이라든지 이 주변은 다 토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이관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23년도 1월에 대통령실로 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면 22년도 11월 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23년도 4월 달에는 결국은 이제 나무로 울창한 나무로 바뀌고 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23년도 1월에 토지가 이관되자 예. 대통령실에서 해당되는 공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거의 의원님의 말이 저는 아주 완전히 그냥 한치의 의혹도 없이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네요.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기간에는 국방부가 주관한 공식적인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국방부 담당 공무원의 모니터 화면을 한 장 찍어온 것을 자료 화면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목록들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어떤 특별한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 내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게 과연 저 시설물들을 누가 왜 설치했는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다가 이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실로 이전된 곳은 대통령이 바로 직접 22년도 4월 달에 이관 받았다니까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해당되는 주변 토지 대통령 바깥 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를 했을 때는 누가 주관하는가라는 질의를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해당되는 토지 전부 다가 다 대통령실로 이전된 것은 아니고 어디는 대통령실이 이전됐고 어디는 국방부가 이제 계속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지목별로 지분별로 그런 걸 나눠달라. 어디는 대통령실이 관리하고 어디는 그러면 국방부가 관리하는지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한 결과 네. 답변이 그거였어요. 보안상 아리켜줄 수 없다. 아니 그 보안도 안 지키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또 갑자기 보안상 이후로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따로 이제 국방부에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육군 서울사무소는 그러면 어디가 관리하느냐라고 확인한 결과 그 개인 답변을 전제로 해서 말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줬고요. 그거로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 1월 달에 이관되자마자 바로 이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저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육군 총장 사무소는 육군 본부의 총장실에서 네. 직접 관리하던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육군 자산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지역도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용도가 있다는 뜻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애시당초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할 때 없었던 얘기거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여길 대통령 제2집무실로 당시에 인수위에서 고려했었던 공간이라니까 이것도 가져간 거다. 그럼 도대체 그 시설도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지금까지도 국방부에다 물어본 거고요. 대통령실에도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아예 해당되는 저 사진을 저희가 직접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예, 육군 서울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울타리가 쳐지고 지금 오방으로 의심되는 그런 다섯 개의 구조물이 있고 그걸 다 표시를 해서 이 시설물은 대체 언제 한 것이며 왜 했으며 네. 어? 또 그 설치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그 설치를 했으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계약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공사자는 누구이냐. 이걸 이제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그렇군요. 했는데 이 국방부 쪽에 질의한 거는 여하튼 답변은 왔는데 대통령실에 질의하니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본인들이 아 이건 이래 이래 해서 한 것이고 이런 목적이다라는 거를
밝히면 이런 의혹 문제도 다 해소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회를 준 거죠. 변명할 수 있는, 그렇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이거를 현재까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네. 또 한 번 추가 질의를 해서 이거 답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결국 뭐 입을 열지 않는 자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추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실의 그러한 침묵이나 무응답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당하고 투명하면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예. 이번 사건은 용산판 파면은 혹시 아닐까요? 일제망령이 아직도 우리나라 민족 정기를 파먹고 살아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아직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줄거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 영화를 보면 외군의 장수의 몸속에 일본도를 수직으로 꽂아서 무덤을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매설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수직으로 매설한 것은 마치 옹관을 매설하듯 다분히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얼핏 해석이 됩니다. 저희 취재진은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역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해당 장소인 육군서울사무소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군 사단의 부대 입구 자리였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활 편리를 위한 구조물도 아니고 보안 시스템도 아니고 조경공사도 아니고 지하 벙커 환기구나 굴뚝의 용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하수도 시설이나 배수관의 용도도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일제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으로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리고 저희 서울의 소리가 강조하던 가설, 즉 주술적인 오방신 매설에 점점 사실은 근접해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옛말에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 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참사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무서워서 역마귀, 앵마귀는 한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점점 불어나는 시위대 때문에 대통령의 출퇴근 길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한남동 관저가 불안하니까 대통령 청사 역내에 있는 육군서울사무소로 관저를 이전하려고 미리 앵마귀 용도로 오방을 매설한 것은 아닐까 하는 다양한 추론들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사이비 무속과 주술적 비방 행위들로 인해 대통령 일가와 대한민국이 파국에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일단 회복하는 것이 급하구나. 그리고 저렇게 또 무속에 의존하고 이런 어떤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정권이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나라를 조금 더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투표의 기준이 하나 더 생겼다. 이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참 안타깝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참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이 이제 며칠 후면 이루어지는데 참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그렇습니다. 선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근본 바탕이 된 우리 합리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뭉쳐서 해결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하여튼 이 문제를 밝히는데 좀 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